갑니다. 발견대로 한번 만들어보죠. 제가 덱 만드는 스타일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넣고 싶은 걸 다 넣어. 다 넣어. 이거 기계도, 아 기계는 좀 애매한데, 필리도 좀 애매하거든. 다 넣었어요. 넣고 싶은 건 넣었어. 불안도 넣었지. 불안도 넣었어. 여기서 이제 생각 훔치기. 사제니까 생각 훔치기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지금 초반 드로우 딸릴 수도 있거든. 초반 드로우를 뭘로 갈 것이냐. 마음의 눈으로 갈게요. 마음의 눈을 먹어서 저 녀석이 멀리건 세게 초반용으로 가져갈 거 아니야.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걸 낼게. 그 다음 턴에 1턴에 뺏고 2턴에 그 녀석 멀리건으로 가져가고, 두 개는 좀 오버하고 하나만 가져가고, 북녘거리도 하나 정도 있으면 좋고, 보호막도 드로우용으로 하나 정도 있으면 좋고. 욕심 딱 부려볼게요. 고통 한 장. 그 다음에 벨렌은 좀 애매하고, 죽음 한 장. 그 다음에 데모 한 장. 조작 한 장, 광기 한 장, 주작 광기 한 장. 그 다음에 심폭 두 장, 기폭 한 장. 생매장 있어야 되고, 고에 재밌으니까 있어야 되고, 정신집에도 있어야 되고, 어둠사제 뺏은 뺏는 거니까 있어야 되고, 뺏으려면 축소가 있어야 되는데, 축소. 아 벌써 다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 일단 코스트를 한번 볼까? 북녘거리 드로우용인데 초반에 하신용으로도 쓰고, 근데 박물관 관리인에서 좋은 걸 뽑아줄 거야. 고통, 죽음, 주문이 좀 있어야 돼. 축소. 축소의 누나로 둘 다 뺏는다? 너무 오버 아니야? 한 장씩만 뺏는 게 낫지 않을까? 한 장씩만 뺏고 빼. 죽음은 한 장 있어도 되는데 고통도 한 장. 도발 좀 버틸 도발 죽군이나 아니면은 어그로가 많으니까 죽음이나 누더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죽음의 군단. 대무요? 대무 한 장 들어오도 되고 침묵 매길 수 있어서 괜찮은데, 침묵이 없어서 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무는 빼자. 그래 대무는 빼고. 스타시커를 안 넣었구나. 이거 당연히 넣어야지. 전설대무. 오케이. 주작 강 암광을 뺄까? 조종해서 뭐해? 뺐으면 되는데. 주작 한 장. 열 장 됐다. 일단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발견. 상대방 주머니에서 발견하든지 아니면 그냥 발견하든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맞아. 주작 두 장이나 필요 없어. 그거 넣었어야 돼. 까먹었네. 그거 넣어야 돼. 그거 투루하트. 스킬 네 번씩 해야 돼. 왜냐하면 훔치려면 체력전이거든. 도둑질도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딸리면 훔치다가 길이 지쳐버린다고. 다 훔쳤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경찰에 잡혀버린다고. 쓸라 그러면 이제 힐이 좀 받쳐줘야. 순수 광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바 박붐 이거 다 안 넣었네. 박붐은 넣을만 한데 잠깐만. 박붐은 넣어야 돼. 박붐 하나로 1승 할 수가 있어. 박붐은 자존심 상하지만 넣어야 돼. 그럼 뭘 빼야 되나. 무덤검이 이 녀석 건방 안 들어가? 야수 이거 하나만 넣어. 두 개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 박사 하나 넣고. 야수 발견해서 왕쿠르시나 가즈릴라 나오면 좋지만 나머지는 사바나 가즈릴라 왕쿠르시 세 개는 좋은데 나머지는 좀 그래서. 아 이거 불안 넣었어요. 예, 불안 내고 거미 내면 두 개씩 발견해요. 불안 있고 둘둘 셋셋 내면 다섯 장씩 여섯 장씩 발견합니다. 대박이죠. 엄청나게 발견할 수 있을 듯. 발견해보자. 아, 상대는 더러운 성기사 게임. 우사. 발견하러 왔습니다, 성기사. 영예롭게 싸우리.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배 꺼지고 죽군 하나 가져가자. 노란 넥사레스도 있으니까. 발견해. 어디갔어 보박닭. 어디갔어 보박닭. 상대방한테 보박닭 나오면 그렇게. 아이고 너 가지고 있니? 너 가지고 있어? 이 녀석 신의 운종이라니 많이 내시겠다? 뭐야 아침에 뭐 이런걸 가져왔어. 파마 녀석이고 파마 녀석이
설마 참회는 아니겠지. 비밀인 척하는 무과금 아니야 이거? 근데 황금인데? 아니야, 이거 엎드려 발동하려고 넣었을 수도 있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암강이 되긴 하는데 이딴 녀석한테 암강 쓰기 너무 아까운데? 어? 죽음. 죽어 그냥. 아! 아, 엎드려야? 이 녀석이? 엎드려 하나 뺐고요. 엎드려 두 장 빼면 좋은데. 파마라면. 그리고 이게 죽으면서 파마 기사가 나오는 거야. 그 알 필요 없다. 그 녀석 이름 뭐였지? 하여튼 알 필요 없는 녀석이 나오면 파마도 못 하는 거야. 생으로 할 거야. 임무를 내려 주십시오. 이게 뭐 하는 거지? 신폭이요? 빈문? 못 죽일 텐데. 죽음. 뭐야? 신폭도 할 필요 없잖아. 아까워. 무슨 덱이야? 뭐야 이거? 병력 소집에 은비 십자군 기수? 뭐지? 그냥 어그로 덱인가 본데. 어, 평등. 어, 뭐야? 잡덱이네, 잡덱. 피올라. 주문 대상 시가 천상의 보호막. 잡덱이네. 나 왜 이렇게 발견이 안 나오냐, 근데? 드럽게 드로우 많이 했네. 아, 박사, 붐. 일단 통화를 갈게. 네, 마상 시나비온 걸 환영합니다. 일단은 많이 먹어야 되니까 장기전 갑시다. 어, 장기 장기. 어, 나 무기도 찰 수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발견 안 넣었다고? 넣는디?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가 왔습니다. 아, 그렇게 죽이나? 아! 이상하게 비밀? 뭐야 저 비밀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대두로 라팜 라팜밤. 걱정 마십시오. 해결사가 왔습니다. 아, 이거 엎드리면 어떡하지? 엎드리면 망하는데. 아니구요. 아, 피올라 살아라는 줄. 아, 근데 아, 알이라. 아, 알은 좀 별로긴 한데. 일단은 구원 하나 뺐고요. 내가 누구냐? 뭐야? 파마야? 필요 없다. 뭐야? 하나 걸린 거야? 파마가 이게 약이 다 떨어졌나? 이거 뭐야 이거? 뭘까? 엎드릴까? 안 갚음일까? 들어와 들어와. 아, 의미는 없는데. 뭐야, 경쟁심이었어. 뭐야, 엎드려, 구원, 경쟁심 이렇게 넣은 거야? 세 개? 티리온한테 쓰자고. 그럴걸. 신도레이의 영광이 있어. 이게 리노인가 뭔데? 리노네 리노. 한 장씩 있는 것 같아. 맞죠? 내려주십시오. 리노 성기사 같아. 리노 성기사. 리노 팜. 아, 드디어 발견이 나오네. 뭐 써보자.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죽군. 나이스. 박사범 나가야 되긴 했는데. 이거 나가면 그냥 저거 주는데. 이거 나가 비폭 한번 노려볼까? 죽음 따위 두렵지 않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빛의 이름으로. 인류함. 신성아 있으면 빼야겠어. 비폭이 있어야 쓴다고? 있어 있어. 신성아 한자일 거야. 평등도 아까 빠졌어. 니노 맞는 거 같은데 후반장 가야겠는데. 나이스. 꽂은 거 꽂은 거. 난 좀 아프다 근데? 비폭 나오잖아 봐봐. 나 이따 했지? 드로 한번 먼저 보고. 신성아 빛의 이름으로. 근데 나 피가 좀 없거든요. 빨리 힐해야겠어. 다음 벌써 10턴이라 대돌 앞함 나갈까? 대돌 앞함 나가서. 대돌 앞함에 뭐가 좋다고 그랬죠? 10 걸어주는 건가? 그건 안 가야겠다. 크라켄 빔? 나 좀 위험해 다음 턴에. 나 힐해야 돼. 저거 죽이던지 힐해야 되거든? 크라켄 빔 좀 쎄. 다친 사람 있나? 아, 힐하면서 버텨야겠어. 제 9장, 나 17장 드롤 얼마나 한 거야? TC 있다고? 아 맞다, 나 TC 저 녀석한테서 빼앗았는데. 니노는 아니고 뭐 이상 뭐 뭐야 죽었어. 무슨 덱이야? 18 데미지? 뭐야? 아 아까 전에 그 바로 냈어야 되는데. 카드팩 뭐야 이거? 좆단 덱 같아지다니. 아 내 덱이 더 약하다니 믿을 수 없어요. 어 뭐야? 카드팩 줬다고 나왔는데? 뭐 버그인가? 버그인가? 이게 뭐야? 어? 아